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김 프로님만큼 또 머리숱 많은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염 차장님 시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하다 보면 항상 이러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다 9시 반에 쭉 해버렸잖아요. 아, 지난주 금요일 날 했죠. 아, 그래서 감사의 댓글이 엄청 나졌어. 그래서 자기 팔라 그랬는데 염승환 차장이 아 이럴 때는 그때 딱 그게 맞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네. 아니 뭐 다들 걱정하시는데 같이 있어드려야죠. 네, 아니 하여튼 그날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진정이 좀 됐다고 네. 네, 고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럼 이슈 체크부터 한번 들어가 네. 볼까요? 네, 오늘 일단 이제 IT가 요새 좀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네. 오늘도 좀 일단 첫머리로 좀 IT 잡아봤는데 그 중국의 이제 BOE라고 뭐 다들 아시고 LCD 이제 세계 1위가 된 업체인데 네. 이 기업이 이제 올해 OLED 쪽으로 좀 계속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펼쳐가지고 한 4천만 대 정도 지금 출하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한 2.4배 정도 되는데 요즘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그 장비 업종들이 워낙 좀 안 좋잖아요. 이건 투자 심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OLED 쪽이 뭐 투자가 막 연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그러질 않거든요. 중국의 네. BOE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데 일단 그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1600만 대 정도 출하가 좀 됐고 네. 하반기에 2400만 대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계획대로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135%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한 25%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격차가 앞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분기에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81.9%고 BOE가 8.5%밖에 안 됐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2분기 이제 나온 결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63.2%, BOE가 24.4%까지 많이 쫓아왔네요. 네, 많이 쫓아왔고 더 이제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B12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B11 라인까지는 이제 증설이 됐는데 네. 이 라인까지 만약에 증설이 되면 전체 캐파를 다 합치면 오히려 이제 삼성을 좀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LCD뿐만 아니라 지금 OLED도 좀 상당히 한국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중국의 BOE가 너무나 좀 공격적인데 그 예전에 이제 정원석 하이투자연구원님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 OLED 관련해서 예전에 6월 달에 쓰신 자료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 B12까지 완료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공장 규모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중국 업체들은 그냥 수율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양품이 못 나오는 거죠. 뭐 10개 만들면 2개만 양품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근데 중국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 나와도 불량 그리고 나오는 것도 그냥 네, 그냥 이제 그리고 오히려 가동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네. 이 보조금을 더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특혜를 받는 거죠. 네, 사실상. 네. 근데 이게 불량품이 생겨도 중국에도 블랙마켓이 있대요. 약간 이제 암시장 같은데. 그런데 넘겨버리면 되니까. 뭐 싼 거 그냥 이렇게 만드는 데 쓰는 거 네. 그냥. 그래서 네. BOE 입장에서는 그냥 뭐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거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네, 네. 중국은 가능하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만들다 보면 수율은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뭐 말씀하신 OLED는 스마트폰용이에요? 아니면 TV 뭐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용? 스마트폰용. 스마트폰용.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화웨이가 주요 고객사인데 네. 화웨이가 지금 이제 어쨌든 규제에 들어가면 못 만들겠지만 그 오포, 비포, 샤오미 네, 이쪽으로 네, 네. 지금 넘겨버리면 되니까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BOE 쪽에서 지금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어쨌든 역전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투자하신 분들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엔 삼성만 바라볼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내년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들은 그래서 그쪽보다는 이 BOE에 좀 연관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종목까지는 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 보고서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사실 네네네. 6월 달에 그 정원석 연구원님 쓰신 보고서 하이투자증권 찾아보시면 거기에 한 몇 종목 나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BOE 쪽이 투자가 많이 되고 생산량이 늘어날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OLED 쪽에선 좀 앞으로 좀 좋을 수 있다. 네. 요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 가장 컸던 게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 SMIC 뭐 규제하는 그것도 거잖아요. 뭐 트럼프가 또 그것도 건드리기 네. 시작했대요. 그럼 이제 사실 중국은 진짜 이거 화웨이는 사실 이렇게 되면 진짜 완전 고사거든요. 아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염 차장도 한번 얘기하셨나요? 네. 그 포기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이제 예전에 네? 고밍치라는 그 대만 애널리스트가 네. 먼저 했는데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따라서 좀 쓴
경우들이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이거는 뭐 화웨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 자체가 그냥 이거 고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SMIC가 지금 전 세계 5등인데 점유율은 뭐 미미한데 기술력도 좀 없지만 지금 엄청난 돈 투입해가지고 7나노까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 하나만 꼽으라면 SMIC 꼽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코창판에도 이제 상장해가지고 자금도 조달하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어쨌든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논의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고 이게 현실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화웨이 제재도 그렇고 그냥 이 어쨌든 중국 정부의 파운드리 규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도 그렇고 이건 정말 우리 한국 IT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호재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보면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예 그냥 반도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이닉스의 자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이 회사도 비상장이지만 비상장이죠. 네. 근데 하이닉스도 이제 하겠죠. 이 사업을 이제 공격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 예상되고 또 그 우리나라에서 국내 대표적인 또 기업 중에 하나가 DB하이텍 그 기업도 이제 어떻게 동부그룹이죠. 파운드리 예전. 하니까 수혜고 그다음 비상장 회사긴 한데 그 뭐죠 미국의 그 공정장비 회사 중에 하나예요. KA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회사 아니면 미국 장비 회사인데 이 장비를 안 쓰면 반도체 못 만든대요. 근데 화해 이제 중국이 규제 들어가면 이 회사가 약간 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중국이 납품을 못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다음 달에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거든요. 넥스틴? 비상장 회사인데 다음 달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이 약간 경쟁사라고 합니다. 물론 규모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슷한 걸 하니까 이 기업도 아마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삼성전자 제가 이게 누가 이거 보내줘서 봤는데 그 미국의 버라이즌사로부터 무선통신 솔루션 아마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매출액 대비 3%가 넘어서 굉장히 공시 사항인가 보죠. 예, 삼성 일렉트로닉 그 삼성 미국 법인에서 지금 이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공시가 떴는데 이건 7.9조네요. 7.9조. 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5G 장비 계약 체결. 예, 방금 계약이 떠서 통신 장비 업체들 주가에는 또 당연히 이러면 장비 업체들이 뜨겠네요. 그죠? 예,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물론 좋지만 자 일단 시작을 했네요. 아 시작했군요. 예, 벌써. 오늘 11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하는 것 같고 그다음 코스닥도 좋습니다. 한 6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좀 변동성이 컸지만 국내 증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보고서들 보고 이런 뉴스들 봤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저도 나쁘게 안 보는 이유가 IT에 대해서 지금 시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덕꾸러기 받았잖아요. 대접을. 그렇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대표 IT 기업들 LG전자 빼고는 완전히 그냥 억눌려 있었는데 주말에 기사나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다 추정치를 올리고 있고 한국으로 지금 분위기가 IT가 너무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 박석중 위원님도 주말에 제가 보니까 반도체 되게 또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글쎄, 삼성전자에 대해서. IT 하드웨어. 예. 그래서 저도 동일하는데 그리고 DDR4 16GB 제품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는 거. 이게 사실 한국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로 그 납품하는 그런 쪽인데 이 제품까지 그 상승을 지금 그동안 이거는 안 했거든요. 16기가는 근데 주말에 이것까지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상승이 그냥 단지 화웨이 때문에 일어나긴 했지만 이게 지금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IT 업종에 대해서 좀 그동안 부정적으로 보셨어도 좀 이제는 좀 달리 보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좀 간단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역시 또 좀 밀리네요. 뉴딜 펀드 관련 주들이 또 많이 오르는데. 코스피는 지금 1포인트 올랐네요. 실제 출발은 1포인트,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상승세로 좀 출발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좀 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좀 코스피 코스닥 한 700억 이상 정도 지금 사고 있고요. 업종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오르긴 하는데 지금 음식료나 이런 이제 뭐 화학 업종은 좀 빠지고 있고 전기전자 역시 강합니다. 전기전자가 0.6% 정도. 그래서 오늘 업종 섹터로는 가장 그 전기전자 쪽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여기 섹터에도 이제 포함이 됐네요. 그 K 뉴딜 지수 게임. 이쪽이 오늘 한 3% 정도. 오늘도 지금 펄어비스가 10% 주가 올라가고 있고 펄어비스. W 게임즈가 한 3% 오르면서 게임주가 강하고 풍력 쪽이 한 3%,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뭐 탄소 배출 뭐 이렇게 뉴딜 지수 발표한다고 하는데 온실가스 관련주도 한 2.7%. 그다음에 인터넷 K뉴딜 인터넷 지수도 오늘 KG이니시스 뭐 유비코스 월딩스 이런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면서 오늘 이제 새로 또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뉴딜 지수 관련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하이닉스는 좀 빠지는데 삼성전자 좀 상승하고 있고요. DB하이텍이 역시 좀 수혜주로서 한 3.4% 정도 상승하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하락하는 기업들은 오늘 LG화학, 삼성 SDI, 이노베이션 같은 이제 2차 전지인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물론 S&P500에 편입된 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일단 이제 편입에 실패하는 바람에 약간 이제 주가가 좀 시간에 의해서 그때 급락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섹터들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 정유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자동차도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뉴딜 금요일도 그렇지만 오늘도 뉴딜 관련 기업들이 초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네. 예.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들만 뭐 한 번만 더 봐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총 상위주는 코스피 쪽은 거의 다 지금 약세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전 출발은 좀 좋았는데 분위기는 좀 약해졌고 코스닥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딜 관련 기업들이 워낙 많고 바이오 쪽도 좀 분위기가 좋아서 코스닥은 좀 좋고 코스피는 약간 좀 밀리는 예, 그런 분위기로 일단 오전장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 미국 시장 미국 선물 빠진다고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크게 막 하락하고 그러진 않네요. 우리는 이제 수급상 뭐 오늘 미국 시장이 또 하루 휴장이니까. 네, 휴장이. 그죠? 네, 맞습니다. 하루는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워낙 우리 한국의 수급은 좋은데다가 이게 재료주들이 워낙 많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쪽에. 시장이 죽은 시장 같으면 뭐 이런 뉴딜도 없고 사실 그냥 다 침체로 가고 그렇지. 항상 이제 이렇게 시장 약세장일 때 움직이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뜬금없이 무슨 테마주 이런 게 가는데 지금은 어쨌든 정책 테마잖아요. 이게 아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 같아. 그냥 제가 투자자들 대신해서 여쭤볼게요. 네. 뉴딜 테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정프로?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뭐 해준다는데 따라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갖고 있는 사람 팔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그 이런 정책 테마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뭐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찾아보면 그렇게 장기간 성장은 못했는데 근데 분명히 효과는 있었죠. 최소 1, 2년 정도는 이 정책 특히 펀드 같은 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녹색 펀드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수익률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정권 말기로 봤을 그러다가 훅 빠지긴 했지. 네. 근데 뭐 그때 자전거 뭐 이런 거 10배씩 오르고 있잖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이 기업들 중에서 솔직히 누가 돈을 벌지 모릅니다. 이게 또 정부 정책이라 또 마진 얼마나 줄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민간하고 다르게 사실 마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종합해보면 나중에 또 어떤 또 후유증이 발생할 수는 물론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에 그냥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방향으로 어쨌든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는. 근데 분명히 이 기업들 중에 아닌 기업도 있을 거고 좋은 기업도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막 논란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봐요. 왜 좋게 보냐면 국내에서도 1등이지만 국내에서도 당연히 태양광 사업 하지만 네. 국내가 사실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크기가.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이 지금 주택 쪽은 1등이거든요. 거기다 수소 사업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수소 쪽으로도 좀 방향을 잡아놨고 네. 거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된다라는 또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국내만 놓고 보면 좀 좁을 수 있는데 하나솔루션처럼 이렇게 해외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경쟁력. 그런 기업들은 저는 계속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이게 국내에만 국한된 기업보다는 한번. 역시 염 차장이 참 대단하시네. 이런 거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하면은 네. 망설이다가 한쪽을 그냥 훅 들어가 버리거든. 근데 판단 게 더 들어가시네. 아니 저
그린 뉴딜도 초입이니 시작도 안 했으니까 재료로서 유효한데 거의 다 한 단계 더 지면 글로벌리 인정받는 기업을 골라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 정책 이슈라는 건 뭐 사실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글쎄. 이 기업들 중에서 해외 쪽까지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 아니, 보통 이렇게 하면 한 1, 2년 괜찮으면 한 8개월 하고 딱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빨 어느 시점에 고점이 될지. 네. 그래서 아니, 고점까지 제가, 필요도 없어.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네. 이 여기 이제 그 제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투자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하고. 아 정부가 이렇게 한 기업들에 네,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수치를 우리가 수치 가지고 성적표 검사해야죠. 그때 가서 네, 네. 성적 안 나온 기업들은 여러분이 냉정하게 좀 채찍질을 하시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네. 어쨌든 검증의 시간들은 이제 분기마다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정책 이슈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 기업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매출이나 이익이 예상보다 안 나오면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월, 11월 달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제가 좀 준비한 거 계속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오늘 K뉴딜 지수 이거 좀 설명만 해드릴게요. 여기 한번 네. 자료 보여주시면 네. 이게 KRX 그 홈페이지 가면 나와요. 나온 거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보면 이제 이것도 뉴딜 지수 관련해가지고 매년 2월, 8월에 구성 종목이 바뀝니다. 총 40개인데 그 중에 물론 시총 큰 기업들은 안 바뀌겠지만 밑단에 있는 기업도 바뀔 수 있으니까 내년 2월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3월, 1월부터 또 뭐 정기 변경 관련해가지고 막 이슈가 생겨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또 바뀔 수 있는 기업들 나오면 수급에 또 영향을 주니까 또 새로 그렇죠. 편입되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또 관심 가지셔야 되니까 매년 2월, 8월 아마 옵션 만기일에 편입될 것 같은데 그 이 뭐 1년에 두 번 정도는 편입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KRX에서 이제 했던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뽑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낸 겁니다. 글로벌 산업 분류지수 GICS의 GICS 이거에 의해서 이 KRX에서 이걸 좀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바이오, 뭐 인터넷, 게임 여기에 이제 하부 구조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저것들은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뉴딜 지수 관련해서 이제 비중이에요. 그래서 KRS, BBIG, K 뉴딜 지수가 저번에 한번 금요일날 설명드린 대로 네. 12종목은 8.3%씩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각각 10개씩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탑 3 종목은 25%씩 75%가 일단 편입이 돼요. 근데 밑에 나머지 7개 종목은 유동 시가총액 방식.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거 위주, 그러니까 큰 거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들어가요. 똑같은 네네, 비중이 네네, 아니고. 네네. 그래서 시총이 클수록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들 좀 내용 체크하셔서 이게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만든 지수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펀드들 자금 유입도 되니까 한번 좀 체크하시고 탄소 뉴딜 관련한 이제 그린 뉴딜은 다음 달에 나오니까 네.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제일 많이 전화를 받은 게 네. 그거예요. 두산중공업. 아. 두산 피어스에 이거 유상자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다들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저도 어쨌든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로 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유상증자 자체는 악재죠 당연히 네. 단기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렇죠. 주가 급락하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내용이 나쁘지 않으니까 유상증자 보실 때 이게 회사가 정말 죽어가는 회사인데 단지 돈이 너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신성장 산업에 좀 투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두산그룹은 어차피 저는 신성장 산업에 좀 투자하는 쪽이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두산중공업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1.3조 원 유증이고 발행가가 1,700원이고 주식수가 38%나 증가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예전부터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날짜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15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결제일이 이틀 후잖아요. 그래서 D 플러스 2일인데 기준일 이틀 전까지 종가까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기준일이 10월 15일이면 10월 13일 종가에 내가 이 두산중공업 주식을 갖고 있으면 유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고 12월 3일 날 청약이고 D
규산 피어셀은 기준일이 10월 14일이니까 10월 12일 날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날 종가. 뭐 그 전에 갖고 있고 안 있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날 종가로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전에 팔든 어쩌든 건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13% 정도 주식 수가 증가하고 12월 7일부터 청약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두산중공업 이번에 좀 내용이 좋은 게 두산 퓨어셀 지분을 그냥 17.7%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 대주주들이 네. 그 두산 그룹에 이제 그 특수 관계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여러 가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그 사재 출연을 해준 거죠. 네, 네. 중공업으로 넘긴 거죠. 그렇게 되면 두산중공업을 살리려고. 네. 그 두산중공업 되게 좋은 게 이제 풍력 발전 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고 그걸로 수소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또 두산 퓨어셀 통해서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이게 밑그림 같아요 지금 딱 밑그림이 그려져서 이 자금 조달 통해서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매각이 딱 돼버리면 거의 한 3조 원 정도 자금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부채가 5조니까 그래서 두산중공업 저도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절대적으로 좀 저도 너무 회사가 좀 부채가 많아서 안 좋게 봤는데 이제는 이 유증까지 성공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달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중장기적인 그러네요. 시각은 좋게 보셔도 현재도 한 6% 정도 하락하고 네. 있군요. 그래서 네.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이번 주 일정만 한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이 표 가져왔는데요. KLX, BBIG 오늘 뉴딜리스 발표했고 그 ETF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 레버리지 ETF, ETN 기본 예탁금 제도가 오늘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다른 ETF는 상관없는데 앞에 뭐 이렇게 인버스 두 배짜리 또 레버리지 이런 게 들어간 상품들 예.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내가 만약에 계좌 터서 하고 싶다 교육 받으셔야 돼요. 네. 아... 금융투자협회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인터넷 교육이죠? 네, 다른 건 아니고 한 시간 받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주식과 현금 합쳐서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그 계좌에. 교육제도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그 네. 교육 받으려니까 인터넷 켜놓고서 딴 거 하시다가 네. 그냥 클릭만 아, 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더라고. 근데 안 그런 분도 물론 있지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어쨌든 이런 좀 허들을 두는 것 같아요. 좀 투자할 때 좀 조심하라고. 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런 레버리지 매매 하셨던 분들은 내년 1월 4일부터 적용되니까 네. 지금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지만 앞으로 하려는 분들은 네. 일단 최소한 계좌에 주식 합쳐서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오늘 미국 휴장이고 중국 수출입 데이터 한번 보시고 그다음 이번 주에 좀 보셔야 될 게 9월 9일 날 이제 중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너무 올라가면 요새 막 농산물 가격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역시 중요하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외국인 포지션 보니까 일단 이게 추정치긴 한데 상승 네. 쪽이더라고요. 의외로 네. 외인들이 상승 쪽으로 일단 포지션 잡아놨는데 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선물 옵션 포지션이 네, 옵션 포지션이 예. 상방인데 그거 한번 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원래 9월 11일 날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은 되는데 네. 제가 왜 10일로 적어 놨냐면 보통 그 옵션 만기 종가에 들어가요, 다들. 네. 이 편입이 그 종가의 동시 효과에 외국인 기관이 이제 일정 부분 편입을 해 버립니다. 추정하는 게 그래서 그 종가로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 상장을 하니까 그날 또 어떻게 또 주가 움직일지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따상이 되냐 안 되냐. 네. 뭐 바이오팜처럼 따상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분분한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네, 한번 네. 좀 보시고. 그다음 이번 주에 어느 날일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공화당 이제 내일부터 의회가 개회하니까 이게 5차 부양안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될 듯하다는 네.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규모가 지금 민주당이 2.2조 달러까지 규모를 줄여가지고 공화당이 1조 달러인데 좀. 폭이 좀 줄어들고 원래 3조였잖아요, 그죠? 예.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뉴스 보니까 3천억 달러 규모 2차 현금 보너스 한다는 네.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증시 큰 호재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민주당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래. 이번 주 시장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이폰 12가 공개 일자를 이번 주에 발표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10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 주에 공개하는지 네. 그것도 한번 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월요일이라서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 차장님이 계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또 실전 투자 대회 하잖아요. 네. 그거 말씀. 예, 네. 제가 이번 주까지는 네. 계속 좀
광고를 할 텐데 좀 많이 좀 참가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니까 많이 좀 참가해 주시고 총 상금 이제 1억 2,966만 원이고요. 네. 1억 리그 상금이 저희가 이제 1등한테 5천만 원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11일까지 기왕이면 저희 회사 좀 계좌도 트셔 가지고 많이 매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프로 한번 해보지 그래. 한번 갈까요? 네. 겸차장님한테 코치 좀 받아서. 아유 코치예요. 코치 필요 없어요. 네. 코치 필요 없어? 아 저는 코치 안 받죠. 제가 지금 누굴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큰일 났다. 아, 염차장님 너무 심하게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아 그거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